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인문 캠퍼스에서 2020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허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인문 캠퍼스에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2020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일, 한 학생은 본인의 투표권이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에 게시했습니다. 해당 학우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과 없이 무효표를 당당히 주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총학생회 페이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세칙착오로 인해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고, 해당 학우의 투표를 확인하여 기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진행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선거에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학우들은 올바른 선거 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성숙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MBS 뉴스 허다하리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